저것은 큰 물고기인가요? 만들기 전에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부터 먼저 만들어 보는 게 원칙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 오케이, 뭐라고요? 잘안 들려. 오케이, 자, 저것은 영어로 뭐죠? 자, this는 이것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렇게 계속 가르쳐줬는데요. 이것. 여기에는 this를 쓸 일이 없어요. 이것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저것은 뭐예요? 오케이. 자, it은 그것입니다. 이거 우리끼리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it이고요. 저것은 뭐죠? 자, is는 하다시인데요. 비동사인데요. 저것은 that입니다. that. that은 저것이고요. this는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it은 그것입니다. 이거부터 구분해야 될것 같네요, 지금. 자, 그래서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는 뭐죠? 오케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That is a big fish 해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너 너희들한테 뭘 가르치고 있냐?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하다시가 있든지 아니면 MR is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하다시 있는 문장이 아니라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문장이란 얘기를 선생님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뭐라고 선생님이 동영상에 설명하고 있냐. 이걸 보고 누가다라고 얘기했어. 누가다. 누가 저것이 무엇이다? A big fish이다. 비동사 MR is의 뜻은 이다나 있다란 뜻이고 여기서는 이다란 뜻으로 쓰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다를 먼저 만들었어요. 묻지 않는 문장. 저것은 큰 물고기다. That is a big fish. 그러면 저것은 큰 물고기인가요?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묻지 않는 문장을 어떻게 하면 묻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 규칙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큰 물고기인가요?가 그래서 뭐가 됐다? Is that a big fish? Is that a big fish? 그러면 that은 저것이란 뜻인데 대답할 때는 한번 길어봤자 it으로 바꿔서 that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대신 it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No. No, it is not big. It is small. No, it is not big. It is small.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가방들은 작은가요? 할 차례인데 이렇게 묻는 말 바로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계속해서 그 가방들이 작다부터 만들어 보라 하죠. 그 가방들은 작다. They? They는 그. 자, 이게 더입니다. 더. 그. 그래서 그 가방들은 작다. The bags small. 자, 채연아, 이렇게 하면 문장이 될 수가 없어. 지금 방금 이 옆에 있는 학생들 다 지금 동영상 보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 채연이만 그동안 동영상 안 보, 뭐 제대로 안 보고 공부를 안 하고 지금 모르고 있어. 이렇게 하면 문장이 아니야. 그렇게 이렇게 하면 스몰이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스몰은 작다가 아니야. 스몰의 뜻이 뭐예요? 작은이라는 어떤 시란 말이야? 오케이. 작은을 작다로 바꿔주고 싶으면 이게 어떤 원리냐? 어떤을 뭐로 바꿔주고 있다? 어떤을 어떻다로 바꿔주는 거야? 어떤을 어떻다 바꿔주고 싶을 때 쓰는 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더라고요? does예요?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건 비동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비동사의 뜻이 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을 어떻다라는 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비동사라고 했습니다. does가 아니고요. does는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 속에 들어갈 있을 수 있는 he나 she나 it이 뭔가를 한다는 얘기를 할때 do 말고 대신 does가 들어간다고 얘기했고요. 오케이, 여기에 r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떠니 어떻다가 되는 겁니다. 응? 오케이. 그래서 그 가방들은 작다.
The bags are small. 됐습니까? The bags는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나요? 뭐라고요? 그렇죠. They죠. 지금 they are small. 그것들이 작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묻지 않는 말 완성됐어요. The bags are small. 그러면 그 가방들은 작니? 뭐라고요? Are the bags small? 비동사가 있을 땐 비동사가 이렇게 앞으로 간다라는 원리를 선생님이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Are the bags small? 그 가방들은 작니? Are the bags sm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더 백스가 있어야 할 자리에 더 백스를 쓰지 않고 대신 뭘 씁니까? 뭐라고요? 데이를 쓰죠. 그래서 대답하는 말 속에 더 백스는 안 보이고 그 자리 대신 데이가 보입니다. 오케이. 얘가 안 보이는데요. 방금 한말 속에는. 에이, 그게 아닌데요. 지금 한 문장마다 지금 계속 틀리고 있어. 한번더 생각해 볼까요? 조금 더 공부해야 될것 같아.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폰은 뭐 어떻게 해? 어? 선생님한테 좀 얘기를 해줘. 선생님 답답해. 어떻게 뭐 고칠 수 있는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응? 뭐라고요? 조기화해야 된대? 뭐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해야지 될것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계속 좀더 공부하고 오세요. 네. 오케이, 가야 된다는 얘기 선생님한테 하지 마세요. 네. 오케이. 그럼 뭐 선생님 거기 맞춰서 뭐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네 영어 수업하는 사람이지. 너 시간 맞춰서 어디 보내주는 사람 아니에요.